뉴스 비하인드, 오늘은 대구시가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해왔던 조직이죠. 대구 컨벤션 뷰로를 해산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서 근데 또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무리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지적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이상원 뉴스민 기자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기자. 네. 컨벤션 뷰로라는 이 기관이 무려 21년 동안 우리 지역의 국제회의 유치를 전담해 왔는데 대구시가 이 기관 왜 없애려고 하지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2022년이죠. 홍 시장은 시장이 되자마자 공공기관 통폐합에 그 열을 올립니다. 이 컨벤션 뷰로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는데요. 그때 컨벤션 뷰로를 엑스코와 합치는 방안이 논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컨벤션 뷰로는 비영리 사단 법인이고 그 엑스코는 주식회사니까 이렇게 합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와서 일단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참고로 컨벤션 뷰로는 2003년에 대구시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올해가 되면서 대구시는 다시 컨벤션 뷰로를 해산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정책연구원의 과제를 맡겨서 이 해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대구정책연구원은 그 컨벤션 기관의 구조를 혁신한다 이런 이름으로 원래 대구시가 하고 싶었던 그 엑스코로의 통폐합을 결론냅니다. 그래서 이 기능과 인력을 엑스코 쪽에 몰아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두 기관 중에 엑스코를 중심으로 통폐합하게 된 배경에는 엑스코가 조직도 크고 인력도 많고 또 관련 인프라를 더 가지고 있어서 지역의 그 컨벤션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대구시는 본 것이죠. 그래서 컨벤션 뷰로는 결국 해산을 맡게 되는데요. 대구시는 지난 3월에 이 컨벤션 뷰로를 해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권을 가진 회원사와 또 직원들의 반발이 세지자 일단 총회를 다음 달 9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면 여기 일하고 있던 직원들은 본인의 직장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은 있을 텐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이 해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원만한 대화 혹은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이 일정한 수순이 진행되기보다는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를 한다 이런 지적이 있다지요? 이상훈 기자.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싱하고 있는 게 대구시의회여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좀 따져보면은 컨벤션 뷰로가 해왔던 해외사무소 운영 업무는 대구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된 사무입니다. 그리고 컨벤션 뷰로의 역할은 조례로 정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을 해산하고 엑스코로 기능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컨벤션 뷰로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해서 12명인데 이들에 대한 고용 승계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상태여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은 컨벤션 뷰로가 대구시 조례로 국제회의 전담 조직으로 정의되어 있는 만큼 전담 조직 역할을 엑스코로 넘기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컨벤션 뷰로가 하고 있던 해외 사무소 위탁 운영 업무는 대구시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위탁된 사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를 엑스코로 이관시키려면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의회를 패싱하고 일단 뷰로를 해산하는 절차부터 밟아가는 중입니다. 말씀드린 조례는 대구시가 2005년에 제정한 대구광역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국제회의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곧장 사단법인 대구 컨벤션 뷰로를 일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본다고 정의했습니다. 민간 위탁 또한 2016년부터 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2016년에 대구시가 중국 상해와 베트남 호치민의 해외 주재관 설치를 추진하면서 관련 업무를 컨벤션 뷰로에 위탁하는 민간 위탁 동의안도 의회에서 승인받았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에 사무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컨벤션 뷰로를 활용한 겁니다. 대구시는 해외 사무소를 만들고 공무원도 파견해 두면서 사무소 운영은 별도 사단법인인 컨벤션 뷰로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대구시는 조례로 대구시의 국제회의 산업 육성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컨벤션 뷰로로 정해뒀고요. 컨벤션 뷰로에 맡기는 해외 사무소 민간 위탁 운영도 지난 2021년에 2025년까지 연장해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대구시의회의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됐습니다. 즉, 대구 컨벤션 뷰로를 해산하고 그 기능을 엑스코로 이관하려면 조례를 개정해 국제회의 산업 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엑스코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기존의 컨벤션 뷰로가 위탁해야 하던 해외 사무소 운영 업무도 엑스코로 이관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사무 위탁에 대한 대구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이태우 기자. 네. 이 기관이 21년을 지속해온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대구 컨벤션 뷰로가 주로 해온 게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사업 유치가 주로 된 것인데 21년의 세월이 축적된 이 기관이 없어지면 꽤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꽤나 많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 산업 그 전반에 걸쳐서 이번 사태를 매우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컨벤션 뷰로는 오랫동안 해외에 인적 네트워크를 닦아놓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 뷰로가 없어지면 앞으로 대구시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컨벤션 산업협회인 한국마이스협회와 또 한국PCO협회라고 국제회의 전문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대구시가 컨벤션 뷰로를 없애기로 한 그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성환 한국PCO협회장은 만약에 뷰로가 없어지면 1차적인 손해는 대구시가 보겠지만 결국 이 손해는 우리나라 전체로 번져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역량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기자. 네. 지금 대구시가 절차를 어기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중간에 정리할 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시가 조례로 대구 컨벤션 뷰로를 국제회의 산업육성 전담조직 이렇게 규정한 거는 대구시 자의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정부 감사에서 이 부분이 문제제기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구 컨벤션 뷰로는 2003년에 설립이 됐고 조례는 2005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 당시까지만 해도 컨벤션 뷰로를 전담조직으로 명시적으로 정의한 내용은 조례에는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 2015년에 와서인데 2012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지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사에선 특정 단체의 운영비를 포함한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법률 근거와 특정 단체, 전담 조직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구 컨벤션 뷰로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구시는 국제회의 산업육성조례 개정을 추진을 한 끝에 2015년에 방금 그래픽으로 보신 것처럼 사단법인 대구 컨벤션 뷰로를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 조직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감사 지적과 조례 개정 이유 등의 근거를 해보면 대구시가 대구 컨벤션 뷰로를 해산하고 그 업무를 엑스코로 이관해 예산을 지원하려면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대로 이렇게 해산을 추진을 한다면 법률에 근거한 조례상으론 전담 조직이 컨벤션 뷰로라는 정의가 남은 상태에서 실제 전담 조직은 엑스코로 변경되는 사실상 위법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고 있는 홍준표 시장 체제의 대구시가 위법적인 행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에서는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문제가 되고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대구시가 의회를 패싱하고 이 뷰로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십수년 동안 일해온 노동자들은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컨벤션 뷰로는 그 대표를 포함해서 12명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조직입니다. 대표는 정무직이라서 실질적인 직원은 11명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대구시는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컨벤션 뷰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에 해당되고 그래서 당연히 고용 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대구시는 이 뷰로가 사단법인이고 또 민간 위탁기관이라서 대구시가 굳이 이들을 고용 승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고용 승계의 근거로 꼽는 것은 컨벤션 뷰로가 공공기관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지방재정법 17조 2항에 따른 것입니다. 법령이나 아니면 그 법령에 따라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의 조례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이 두 가지가 되면 공공기관이라는 건데요. 컨벤션 뷰로는 이 두 개 다에 해당된다고 직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 취임 후에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상훈 기자, 근데 그때는 고용 승계 약속 지켜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를 100% 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 승계는 100% 이루어졌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3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해서 대구시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고용을 100% 승계한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 간의 구조조정이었기 때문에 사용자의 책임으로서 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 부시장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지위가 있는 컨벤션 뷰로에 대해선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부시장은 고용승계는 시민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구시 공직자에게 시혜적인 선의를 베풀 권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컨벤션 뷰로를 해산하고 엑스코에 통합하는 건 민관 위탁 사업을 공공으로 전환하는 일이고 고용승계는 고용승계 법적 책임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에 나선 육정미 대구시의원은 시혜가 아니라 책임이다라고 반박을 하긴 했지만 대구시는 현재까지 고용승계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국채의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곳이 18곳 있습니다. 그중에 15곳이 통합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대구시처럼 별도의 기구를 둔 곳은 대구, 제주, 고양 세 군데 불과합니다. 제주와 고양시도 통합을 위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대구시 공직자들은 대구 시민들께서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 그 권한은 당연히 공공성과 시민 복리 정진이라는 책임의 범위 이내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안중권 대구시 경제국장과도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안 국장은 저희와의 통화에서 법상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한 권한이 대구시장에게 있는 것이고 권한에 의해 적합한 기관에 우리가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것이다 라면서 조례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한 두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뉴스 비하인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